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 13-1번, 모세 사명에 나오는 신뢰, 정치, 종교, 이론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장. 이집트에서 모세의 탄생. 프리드리히 쉴러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특히 쉴러와 게테는 독일의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으로서는 군도와 빌헬름 텔 등이 있고, 또한 미학저술도 여럿 있습니다. 우미와 존엄, 위블 암무드 운드 뷰르데, 그리고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서한, 브리프 위블디, 에스테티시 엘지 웅, 데스 멘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는 신뢰의 저술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모세의 사명, 디센둥 모지스, 영어로는 The Mission of Moses라는 책입니다. 자, 신뢰의 초기작인 어떤 그 모세의 사명은 구약성서의 역사를 나름대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런 특히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뢰는 모세가 세운 유대 민족의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모세 유대인 국가 수립은 보편적인 국가 형성의 한 모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국가 건설의 사명은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두 종교를 탄생하게 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십계명 받는 기사를 히브리인들의 국가 건설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모세 유대인 국가 건국의 역사가 보존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세계에 대한 그것의 결과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지구상의 가장 큰두 종교, 즉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히브리인의 종교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자가 없었더라면 성경과 코란도 없었을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 되죠.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유명한 그림이죠. 자, 모세가 십계명, 시내 산에서 십계명이 쓰인 돌판을 받아내려오는 모세. 19세기 독일 학자들은 이를 국가 건설을 위한 입법 행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한 해석을 가했던 것이죠. 신뢰는 자신이 구약 성서의 모세 이야기에서 입헌과 국가 수립의 비밀을 포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모세의 교육은 당시 이집트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런 것이 후일 모세의 지도력에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집트에서 유대인 아기로 태어나서 자, 이집트 왕 파라오에 의해서 살해될 운명이었지만은 파라오의 딸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내어져서 이집트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뭐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이제부터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는 이집트 학문과 신비주의, 즉 미스터리에 입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려는 이를 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의 딸은 그를 양자로 삼아서 모세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모세는 물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즉 모세란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다. 이리하여 모세는 죽을 뻔했던 노예의 자녀에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따라서 특권층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장점을 취하게 되었다. 그가 왕실에 입양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가 속한 승려단에 의해서 승려들은 즉시 그의 교육을 책임지고 특권 게스트의 전유물인 이집트의 지혜와 모든 비밀을 그에게 가르쳤다. 모세의 사명입니다. 2장, 이집트 신비주의를 모세의 입문. 신라는 모세가 왕실에 입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사제 계급에 의해서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론은 몇몇 이집트 학자들에서 주장된 것이었습니다. 즉, 쉴러가 처음 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학자 쉴러는 모세가 이집트 사제들에 의해 상징과 상형 문자의 철학뿐만 아니라 신비한 동물의, 신성한 동물의 신비주의에도 입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당시로서는 최고였던 이집트 문화 속에서 교육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뜻밖의 이집트 종교의 구별 혹은 이원론, 듀얼리즘에 접하게 됩니다. 신뢰에 따르면 이집트 종교는 사제들의 종교와 인민들의 종교 혹은 사제 종교와 민속 종교가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위에 말했지만 이런 두 가지 종교 구분이 나중에 어떤 청년 해겔과 친구들에게도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제 종교라고 해서 사실 종교 혹은 믿음이 아니라 실은 지식입니다. 즉 일자 존재, 즉 또는 하나의 존재라고 합니다. 일단 지식일 뿐입니다. 근데 신뢰에 따르면 이런 일자 존재, 원빙의 개념은 이집트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알려진 교양 있는 국가였고, 따라서 가장 오래된 신비주의는 역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최고 존재의 통일성이라는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처음 생각되었을 것이다. 자, 독일에 보시면, Die erste Idee von der Einheit des höchsten Wes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최고 존재의 일자성에 관한 관념이 바로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자 존재, 원비홍, 유일신, 원가스의 개념을 앞에서 공부한 바 있는 파르메니데스의 유일 존재 개념과를 암시합니다. 즉, 자, 파르메니데스의 개념은 존재는 하나이고 같은 것이다. 그것은 변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실례에 의하면 이집트 사제 계급은 인류 역사 처음으로 일자 존재 개념을 발견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무제한 대중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여전히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숭배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일자 존재를 대중들에게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제계급 일종의 타협책을 고안합니다. 저 그들 자신이 비록 우상숭배를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민중들에게 동물 숭배 또는 우상숭배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속임수 또는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있죠. 저 도리어 그 밖에서 지금 하는 것들을 우상숭배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승려들 실제로는. 자, 그런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혹은 미신은 국가 보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이상한 그런 개념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신비주의 제도로서 모세는 민족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민속 종교 혹은 민족 종교를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구상하였던 민속 종교는 이집트의 민속 종교처럼 우상숭배는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말하겠습니다. 이집트 신비주의 성전에서는 모세는 상징 문자, 신비한 이미지, 그리고 의식, 세레머니 등의 어떤 보물 상자들을 갖다 모았는데, 그들은 나중에 그의 창의적인 정신에 의해서 다시 이용되었다. 이게 지금 신뢰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동물 숭배는 민속 종교로 해석되었다. 민속 종교는 사제 종교가 대립된 개념으로서 후자는 일자 존재의 인식을 말한다. 자, 3장. 이집트 신과 신의 이름과 히브리 신의 이름, 일자 존재, 원비잉은 거룩한 통일성, 디바인 유니티 혹은 유일신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런 일자 존재의 내용은 근대 철학에서 이신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뢰는 일자 존재 개념을 근대적 의미의 이신론 개념과 결합시키려 했습니다. 이신론은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이후로는 세상에 더 이상 통치 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을 말합니다. 즉 신의 의한 사랑이나 도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시키면 신뢰는 이집트 신비주의에서 발견한 일자 존재의 내용은 근대 철학에서 이신론과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뢰의 독특한 어떤 주장의 일부입니다. 자, 신뢰 해석에 따르면 모세는 이집트 신전에서 배운 종교 이원론을 이용하는 유대인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종교 이원론은 앞에서 말한 것은 사제 종교와 민속 종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즉, 종교 이원론이라는 것은 자, 이처럼 어떤 지식인들은 이해를 하면 되고, 민중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서로 결합된 그런 종교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 다른 거죠. 자, 일자 존재를 아는 지식인으로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서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데리고 갈 전능한 신의 표상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필요가 결국은 종교를 낳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신뢰는 모세의 기적을 아시죠, 여러분들. 기적, 열 가지 재앙과 기적들을 일종의 마술 또는 어떤 속임수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신의 이름은 이집트 신의 이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자는 여호와, 영어로 제호바, 후자는 자오입니다. 어쨌든 이집트와 히브리 사이에서 신의 이름에 관한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떨기 나무가 불이 탔는데 타자 것을 보고 놀라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한다. 그런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 이런 신의 이름을 묻는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뜻은 나는 나이다 이거죠. I am who I am 또는 나는 있다 단순히 I am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렇죠. 여호와 또는 제호와 혹은 야훼에 비해서 신의 이집트 이름은 자오 또는 자하오였는데 그것도 역시 비슷하게도 나는 거기 있는 자이다. 상당히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과 어떤 히브리인들의 신의 이름. 자, 이 시세 오래된 동상 아래 사람들은 나는 거기 존재하는 존재이다라는 글을 읽는다. 그리고 사이스 피라미드 위에서도 사람들은 오래되고 가장 놀랄 만한 명문을 발견한다. 그 내용은 나는 있었고 있게 될 것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집트의 자오 또는 자하오는 히브리의 여호와와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 출애굽기 모세의 사명입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 이시스 조각상입니다. The Statue of Isis in Old Egypt. 자, 조각은 명문이죠. 세계적인 그래서는 나는 있었고 있고 또 있을 존재이다. 그리고 아직 어떤 인간도 나를
덮고 있는 베일을 덜지 못했다라고 어떤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선 조각상. 자, 이번 그림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입니다. 또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런 어떤 지금 비슷한 그 명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자, 모세 사명, 민족의 대탈출, 엑소더스와 유태인 국가 건국. 비록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서 가장 우수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동포들의 학대와 전화를 지켜보면서 이집트 국민은 더 이상 특권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동포들에게 저질러진 부당함과 불공평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형제 자매에게로 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살펴보았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 이집트 사람들을 죽여서 모래속에 숨겼다.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엎드렸다. 모세는 우물가에 정착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죠. 자, 이집트에서 그런 이집트인이 되었고 사제와 군사 지도자였으나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용감하고 거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즉,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I will lead them, these people. 이게 바로 모세에 주어진 신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미션. 자, 모세에게 남은 문제는 뭐냐? 유일한 방법은 이런 신화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도리어 진정한 신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야훼였죠. 유일신을 개념을 갖다가 신화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임무입니다. 자, 그는 히브리인의 이해력과 그들이 현재 욕구가 신에게 희구하는 그런 것 자질들을 신에게 부여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자오 또 여호와를 자기가 선포할 백성들에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가 탄생했다라고 신뢰하는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동족 히브리인들은 철학적인 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신뢰를 추천합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신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어떤 인간적인 신이 필요하다. 이를 이루려 하면 모세는 유태인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갖다 보여줘야 한다. 단순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행복과 보호를 주는 능력에 따라서 신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결국은 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 모세가 만들어 주었다라고 상당히 어떤 휴머니스틱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을 보아서 쉴러가 모세 사명을 해석한 것은 자 첫째는 모세가 히브리 민족에게 성직자와 정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종교가 모든 국가 형성을 위해서 가장 강하고 불가피한 기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국가건설에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는 해석했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이집트에서처럼 우상숭배나 미신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일자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을 그의 어떤 조국의 국가적인 신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 어떤 일자 존재를 민족적인 신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신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자, 신 하나님이 뭐 신의 산 꼭대기에서 자, 강림할 때 신의 산 연기와 불로 덮여 있었고, 자, 그 신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어떤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림 있죠. 이번 황금 송아지 우상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 올라간 동안 불안해진 히브리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아마 이집트에 있는 그런 동물 숭배와 관련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 또는 암소를 갖다 숭배했습니다. Cult of Animals. 저는 이제 5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그 모세 파송 또는 모세 사명에 대한 어떤 신뢰의 정치 종교 철학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고찰입니다. 자, 신뢰는 모세 사명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어떤 정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독일은 19세기 초에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인 영국과 프랑스에 비교해서 독일은 여전히 봉건주의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었고 귀족적이고 왕조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어떤 후진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대 지식인들 거의 자 독일인들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습니다. 통일된 국가였죠. 우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나 독일 지식인들 그러나 민주주의 가능성을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대신 그들은 예를 들어서 독일의 역사, 전설, 종교 등의 각성을 통해서 무식한 대중들에게 정신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대표자는 국민의 감정과 정신을 깨우려고 한 헤러드,
고트프리드 헤러드였습니다. 헤러드는 민족주의, 특히 독일 민족주의 아버지로 어떤 여길 수 있습니다. 실내 어떤 이런 그 모세 사명 또는 모세 파송 역시 이런 경향에서 어떤 인식,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들은 개인 종교에 관심이 없었고, 도리어 국교나 또는 민속 종교 등의 어떤 등의 공공 종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입니다, 제가 볼 때. 자, 종교와 정치에 실제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어떤 독일 지식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 정신이나 민족의 역사, 종교고 민족의 영웅들을 내세워서 대중들의 정치적인 각성을 도모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이나 통일 또는 이상 국가에서 기대했지만, 실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단, 그런 과정에서 문화이나 철학 등의 정신적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독일 통일은 엄청난 멍이를 났고, 그 반면에 쉴러나 헤겔이나 헤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학과 철학과 또는 음악까지 나타나가지고 독일의 문화를 갖다가 꽃피우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또한 뒤에 할그 젊은 청년 헤겔이 있습니다. 헤겔 역시 독일의 이러한 희망을, 이 사람 역시 원래 또 신학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바로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왕국 개념을 바로 독일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독일을 어떤 통일과 어떤 자유를 희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